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희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역시 경제적인 기대감이 컸는데요. 미국의 50개 주가 모두 부분적으로 혹은 전면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석유 수요도 늘어나면서 유가도 오름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 아직 잡지 못하고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도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고요. 매매 전략들도 알차게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 동안 다양한 내용들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더 궁금한 내용들은요. 전화번호 01-3153-1611-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볼 텐데요.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준 차장님 그리고 황금연모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연모님 또 이렇게 오랜만에 함께해주고 계시는데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목요일이면 증시에 대한 변동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오늘도 사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거로 인해서 한 몇 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굉장히 큰 변동이 좀 있었는데 오늘도 그런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조금 가져봤었는데 오늘은 왠지 조용합니다. 얼마 전에 드라마에 끝난 아주 절찬리 상영 중이었던 네. 거의 전 국민이 다 본 드라마 있는데 거기 드라마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행동 똑바로 하지 못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상대한테. 요즘에 WHO하고 트럼프하고 얘기를 막 하는 거 보면 갑자기 그 말이 저는 딱 보면 떠오르더라고요. 행동 똑바로 하지 못해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만큼 증시가 투자자들이 약간 지금 같은 구간이 막 약간 뭐라 그럴까요? 하락을 할 거야? 상방을 할 거야?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자리라고 보고 있고 또 지금이 과열인가 아니면 뭐 매도를 들어가야 되나 이런 혼란스러움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국내 증시를 하면서부터 해외 증시까지 쭉 보면은 그런 흐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매번 목요일이 외려 이제는 걱정이 좀 돼요. 아, 이제는 예전에 제가 잘 맞췄지 이랬는데 지금은 아유, 제대로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한 시간 동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준 차장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목요일이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네. 네, 금요일 이제 하루만 참으면 주말이 온다는 생각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또 믿고 보는 황금연모님 나오셨으니까 한 시간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 시간 유익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선물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선물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크루드오일 상승, 골드는 하방으로 향하고 있네요.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강보합입니다. 2,96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엔 나스닥입니다. 0.06% 하락입니다. 9,479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오일입니다. 2.45% 오름세입니다. 34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1.14% 내림세입니다. 1732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현재 보합권입니다. 1.0992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지수 선물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크루드 오일은 그래도 오름세를 좀 이어가면서 34달러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골드는 조금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고 유로는 시가 근처에서 지금 좀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볼까요? 네, 뭐 장 개시 전에 일단 지표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라든지 뭐 네. 이렇게 지표가 나왔는데 일단 예상치보다는 조금 안 좋게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부합한 면이 있었고 또 이제
어저께 이제 4월 FOMC 이제 회의록이 이제 공개가 네. 됐는데 거기서 이제 다음 회의 때 뭐 YCC라든지 이제 추가적인 통화 정책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에 어쩌면 이렇게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온 것도 아 그러면은 다음 회의 때 뭔가 또 다른 추가 정책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약간 하방을 좀 제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일단 이동 제한령이 완화되면서 경제 세계 곳곳에 이제 경제가 조금씩 이제 정상 가동 화를 준비하는 이런 기대감이 가장 네. 크게 일단 증시를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뭐 언제든지 지금 사실 가파르게 올라온 감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차익 매물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만 아직 올라갈 여지는 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조금 더 자세히 네 얘기 나누도록.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두 지표 모두 예상치보다는 조금씩 악화된 수치로 발표가 되기는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대감이 하방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조금 더 자세한 사항들은 저희가 잠시 후에 트레이딩 타임 진행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플러스권, 마이너스권 오가면서 등락 거듭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 저희는 오늘도 외신센터 연결해서 오늘 어떤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신의 갈사 이수연입니다. 현재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출발했다가 상승 전환했다가 또다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먼저 다우존스 지수가 0.29% 상승 성공해서 24,645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마찬가지로 2,972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가 약보합권에서 머무르면서 9,362선 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뜬 속보도 자세히 살펴보시면 네, 이번 주에 좀 미증시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차익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고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기술주의 반등, 기술주의 상승이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존과 페이스북이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1.8%가 올라서 신고가 경신했고 아마존 역시 네, 올타임 하이,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애플이나 다른 구글, 알파벳 주식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하면서 지금 기술주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였던 240만보다 소폭 웃돈 244만 건이 발표가 됐고 7주 연속으로 수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9주간 3,86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수치가 줄어들고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외신 소식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의 무능력함 때문에 전 세계적인 대량 살상이 일어났다라고 밝혔는데요. 비속어까지 사용하면서 중국을 아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게다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미 상원에서 해외 기업 책임법이라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요. 이 법안 당연히 중국을 겨냥한 거겠죠. 내용은 미국의 규제와 감사 기준을 지키지 않는 외국 기업들을 상장 폐지시키고 시키는 법안으로 중국 기업들을 미 증시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또 상장 기업의 회계 법인 역시 3년 연속으로 조사를 할 수 없을 때는 주식 거래까지 금지하도록 밝혔고 모국 정부에서는 자료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이 알리바바와 바이두 같은 기존 상장사들이 상폐 위기까지 놓이게 됐다라는 마켓워치의 분석이 있었고요. 상장을 준비 중이던 다른 중국 기업들은 역시 이 미국의 나스닥 같은 이런 기술 증시에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어제 알리바바 주가가 2%가량 하락하는 등 벌써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바이두 회장이 미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그만이다 라면서 냉소적으로 반응을 했고 또 좋은 회사라면 미국 증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면서 강한 자신감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는 만큼 중국 측에서도 지지 않고 강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미중 갈등이 어떤 식으로 번질지 어떻게 커질지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됐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미 금리가 0에서 0.25%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릴 여지가 없기 때문에 1년 만기 단기 채권과 5년 만기 중기 채권을 중심으로 상한선을 설정하는 일드캡을 설정하고 그 사이에서 연준이 국채를 매입하면서 수익률을 관리하겠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를 수익률 곡선 관리, 즉 YCC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정말 이번 연준의 결정에 좀 감탄을 한 부분이 뭐냐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7조 달러가 넘는 유동성이 계속 공급이 되어 왔었고 이 7조 달러라는 유동성 공급에 부작용까지 연준이 고려를 해준 건데요. 이 지금 같은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하다 보면 단기채와 장기채의 국채 스프레드가 벌어질 수 있겠고 그렇게 되면은 네, 이 두 채권 간의 수익률 곡선이 전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은행이 되겠죠. 이런 부분까지 연준이 좀 길게 보면서 롱텀으로 고려를 해줬습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 곡선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거고 다행인 건 지금 채권 시장이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전문가들은 지금 채권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이유가 그만큼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보고 있다는 건데 채권이 아무래도 헤지 수단으로 꼽히는 만큼 투자자들이 현재 경제를 암울하게 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 채권 시장이 연일 급등하는 증시의 낙관론과 대비되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채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이 점 꼭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이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과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영국 부채관리청이 3년 만기 국채를 5조 7천억 원어치를 마이너스 0.003% 금리로 발행한다고 밝혔고 이는 영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돈을 받는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마이너스 국채 발행을 두고서 이 투자자들이 BOE에 대한 추가적인 부양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매체가 전했고요. 앤드류 베일리 BOE 총재 역시 당초에는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말하면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다른 중앙은행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는 영국까지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보시고 이렇게 영국의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게 된다면 아마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연준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 도입 압박이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 기사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연준은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는 좀 굳건한 입장을 아직까지는 취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모더나의 목표가를 37달러에서 9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전략가 매튜 해리슨이 모더나가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좋은 위치를 확보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급등한 주가에서 플러스 26%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을 한 겁니다. 모건 스탠리는 모더나의 임상을 바탕으로 이렇게 추정치를 조사를 한 건데 백신 후보의 예정 시기가 원래는 3년에서 4년 정도 걸렸다면 지금 이 모더나가 내놓은 임상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봤을 때는 6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만 걸릴 수 있다. 이 점을 꼽으면서 백신 성공률까지 65%로 내놨습니다. 이 모더나의 플랫폼 가치 자체를 높게 평가해 준 건데요. 하지만 미국 내 최고 감염병 전문가인 윌리엄 헤이즐틴 박사는 이 코로나 백신 개발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전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같은 경제 전문가들과 이렇게 백신에 대한 보건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트레이딩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판단이 조금 더 중요할 것이고 또 좀 객관적인 시각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구별하는 능력까지 길러주시는 게 지금 같은 변동성 있는 시장에서는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매에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외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금연모 트레이더님과 뚱 차장님 모셨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글로벌 경제 이슈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황금연모 트레이더님 그리고 김재준 해설위원님과 함께 트레이딩 타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 미중 갈등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어제 상원에서 외국 기업의 기업 책임법이 통과가 되면서 사실상 이 중국 기업들의 증시를 좀 퇴출시키겠다 이런 의도로 좀 풀이가 되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현재 구간에서의 오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갈렸네요. 우리 찐 차장님 매수 의견 그리고 연모 트레이더님 매도 의견 주셨는데 매도 전략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고민을 조금 많이 한 이 전략인데요. 사실 매수를 하라고 해도 지금 우리 그 지난번에 하락한 대비 네. 한 70% 정도가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000을 넘으면 이제 3000이 지금 이제 30포인트밖에 안 남아 있는데 3000을 넘으면 어쨌든 과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제가 논설이 나온 그거를 봤는데 이 현재의 증시를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얼음 위에 불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경제 또는 경기 또는 뭐 기업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얼음, 얼어 있고 냉각되어 있고 거의 조금만 더 이 코로나가 진행돼도 정말 구조조정이 엄청나게 돼야 되는데 증시는 그와 반대로 불꽃 활활 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 불꽃이 얼음을 녹일 것인가 아니면 불꽃이 얼음에 의해서 서서히 이 불꽃이 잦아들 것인가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참 좋은 표현이다. 따로 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얘기할 때는 과열과 침체 논란을 가지고 합니다. 과열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안 샀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코로나 때 주식을 안 샀던 사람들이 지금 자금 저렇게 올라가면 안 사면 이제 안 되나 봐 이라고 해서 따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반면에 누군가는 미리 샀거나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수익이 난 사람들은 팔을 수 있는 게 우리 시장뿐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고 또 침체 때 마찬가지로 지금이라도 안 팔으면 큰일 날 것 같기 때문에 갔다가 우리가 투매를 하거든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대 매매도 나가게 되고 하는데 그런 걸 본다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어느 정도는 거의 다 차지 않았는가. 물론 뭐 이론적으로 봤었을 때 아직까지 갈 자리가 더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뭐 지금 뭐 양해도 있고 또 뭐 신냉전 시대에 들어섰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면에 본다면은 저는 이제 단순하게 그냥 많이 올랐다 내렸다 보는 것보다는 달러 인덱스를 무조건 놓고 지금 달러 인덱스에 따라서 주식 그러니까 지수 또는 뭐 저 유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골드도 그렇고 그대로 움직이거든요. 네. 달러 인덱스가 어저께 이틀 동안 급락을 해서 오늘 좀 반등을 해서 올라올 수 있는 자리에 좀 놓여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본다면 S&P는 조금 매도에 대한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얼음의 불꽃이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게 얼음이 녹을지 불꽃이 꺼질지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오늘은 좀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포지션 들어가 본다면 자리는 좀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어저께도 이제 밤 12시를 기준으로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2975인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는 어저께 12시가 아니라 오늘은 이제 오히려 장 출발하는 10시 50분 정도에 앞에 고점 자리를 갔는데 지금 거기서 지금 가서 부딪히고 이렇게 은봉이 3개째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10분봉인데 네. 은봉이 3개째 내려오고 있고 아직 꺾이거나 한 흔적은 없습니다. 다만 위에를 치고 나가려는 힘이 좀 적기 때문에 지금 봤었을 때는 지금 현재 주가가 2965지만 2970선 그러니까 앞 고점 바로 앞에서는 매도를 해봐도 어느 정도는 뭐 아주 롱플레이는 아닌데 매도라는 것은 흐름 자체가 숏 포지션이라는 표현처럼 조금 짧게 잡고 매도를 들어가도 일정 부분 수익은 좀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무 트레이더님의 전략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준 차장님 의견 한번 들어볼 텐데 매수 의견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사실 시장에 굉장히 좀 뭔가 소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뭐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좀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아까 전해드린 것 이외에도 조금 전에 또 마켓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 아직 좀 위축 국면에 있기는 합니다. 39.8로 나왔어요. 위축 국면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좋아졌고 지난달에 비하면 또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비춰봤을 때 경제가 조금씩 이제 돌아가면서 회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고 또 지금 뭐 유동성이 끌어올리고 또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끌어올리고 약간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좀 어떻게 볼까요? 지금 다 말씀해 주셔서 뭐 제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뭐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왔다고 네. 해서 지금 사실 그렇게 지표나 실물 경기를 봤으면은 주가는 지금 이미 쌍바닥 근처에 왔어야 네, 돼요. 네. 근데 뭐 전혀 지금 주가는 계속 상방을 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지표 같은 거는 막 진짜 예상을 훨씬 벗어나게 악화되지 않는 한은 지금 지표가 예상보다 조금 안 좋게 나오거나 뭐 예상치 부합하게 네. 뭐 어느 정도 안 좋을 걸로 예상은 이미 하고 그쵸.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는 제가 볼 때 증시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고 네, 네. 제가 걱정되는 거 되는 게 딱 하나라면은 지금 뭐 이렇게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네. 유럽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제를 재개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경기를 재개하자마자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이발소라든지 뭐 가게라든지 네. 이렇게 컨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도 다 지금 오픈을 한 상태인데 오픈을 하자마자 지금 급증하고 있거든요. 네네. 다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픈 저희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기타 브라질, 칠레 뭐 이런 신흥국들도 네. 지금 경제 재개를 하자마자 지금 증가세가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조금 또 성급한 면이 있지 않았나라는 우려가 들고 특히 뭐 유럽 쪽은 조금 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아직도 확진자가 만 명 넘게 나오고 사망자도 뭐 줄었다고는 하지만 천 명 네. 이상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가 당연히 재개하고 오픈한 건 되게 긍정적이고 경제는 오픈하는 게 맞다고는 보지만 아직 코로나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면 증시에 발목을 잡을 만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저는 지금 일단 가장 큰 증시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대출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그 M2라고 해서 네, 그 네. 통화 M2의 이제 통화 속도라고 해서 그 시중에 돈이 풀리는 속도 이게 지금 제가 뉴스를 자세히 막 이렇게 막 뭐 다른 뉴스를 또 연관해서 막 찾아보진 않았는데 지금 뭐 최저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풀린 거에 비해서는 아직 시중에 풀린 돈은 많지 않다. 그리고 지금 버블 닷컴 버블 때를 보면은 예대율이 한 100%가 조금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버블이 터질 만한 어떻게 보면 상황이었던 거죠. 예금보다 대출이 더 많았던 상황이니까. 네. 근데 지금 미국과 중국을 보면은 예대율 자체가 7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아직은 버블이 끼지 않았 네, 그러니까 네. 버블이 지금 낀 시점이를 끼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직 대출의 여력은 30%가 넘게 네. 남아 있고 그리고 지금 버블 그 닷컴 버블 때와 비교하면은 지금 풀린 돈 자체가 다르거든요. 지금 네. 최소한으로 잡아도 50% 이상 더 풀렸고 조금 더 보면은 150%까지도 지금 더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풀린 돈이 많으니까 예대율은 낮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에요. 그리고 더 이제 예대율이 높아져도 아직은 더 여력이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이 예대율 자체만으로만 봐도 아직은 시중에 풀릴 돈이 훨씬 많이 남아있고 증시에 들어갈 돈도 아직 훨씬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뭐 버블이 이제 꺼질 때가 저도 사실 버블이 꺼질 때를 뭐 요즘 뭐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이 예대율 비율을 보면은 지금은 아직 버블이 끼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아직 버블이 꺼질 때를 논할 때는 조금 이른 것 같다. 네, 그래서 아직은 저는 한 달 정도 버블이 좀 더 낄 수 있겠다. 네, 그렇게 보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사실 이 실물 경제와 비교하면 증시는 정말 너무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버블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 뭐 이런 부분 예대율과 같은 부분에서 또 밀어서 판단을 해본다면 이제 거품이 끼기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또 보고 계신다는 의견 드렸고요. 뭐
뭐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지금 또 백신과 관련해서 이런 기대감들도 계속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들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또 조금 전에도 저희가 외신에서 전해드렸다시피 모더나와 관련해서 이제 이 모건 스탠리가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임상시험에 그 호재가 나온 이후에 모더나가 유상증자 소식을 또 내놨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주관하는 곳이 모건 스탠리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근데 대주주, 그러니까 주주들이 주식을 또 증자하기 전에 많이 올랐어요. 또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 백악관에 백신 담당자가 네. 150억 정도의 스톡 옵션을 가지고 네, 있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약간 푸시를 해서 빨리 언론에 퍼뜨려라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음모론이지만 네.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말들이 있어요. 아니 저는 네. 저는 뭐 우리가 지금 뭐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저도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임상시험을 한 거에 대해서 우리 보통 뭐 연령층을 공개를 하잖아요. 그렇죠. 몇 세에다 임상을 했다 했는데 그 연령층 공개를 안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우리가 코로나가 연세가 많이 들거나 폐질환자 이런 분들이 빨리 이 사망사고가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본다면은 너무 좀 서두른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수상하네요.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많은 소식들을 접하고 있지만 조금 그래도 너무 낙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경계감을 조금 가지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지수섬을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 저희는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은 그래도 오름세를 계속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34달러 위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일단 원유 재고가 감소를 하기 시작을 했고 또 우리가 이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수요가 좀 살아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원유의 방향 어떻게 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팀차장님은 매수, 우리 업무 트레이더님은 갸우뚱하시면서 관망 주셨습니다. 자, 먼저 우리 그럼 이번에는 팀차장님 매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지금 계속해서 원유 재고가 지금 줄고 있잖아요. 네. 저번 주에도 줄었고 이번 주에도 줄었고 이거는 뭐 기대감이 아니라 그냥 실질적인 지표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쵸. 수요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 뭐 안 좋은 뉴스라고 하면은 지금 해상 쪽에 이제 저장된 유조선에 이제 저장된 원유들의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유조선의 재고 이제 비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꽉 차서 그거는 뭐 해상 저장고는 꽉 찼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계속 지금 재고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쪽도 이제 조금씩 재고가 줄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원유는 확실히 수요가 살아나면서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네. 뭐 여러 가지 또 아프리카 2위 산유국 앙골라도 지금 신규 탐사, 유정 탐사는 지금 중단하기로 했고 또 카자흐스탄의 주요 유전도 생산이 중단됐고 지금 계속 생산 쪽으로는 조금씩 차질이 생기면서 중단되는 곳은 많아지는데 수요 쪽은 계속 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펀더멘탈 쪽으로도 상당히 강한 상승 흐름으로 볼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또 이제 지금 계속 이란, 베네수엘라, 미국 쪽에 약간 군사적 지금 그런 위기감도 네. 조금씩 고조되고 있는데 이런 지정학적 이제 위기 상황도 원유 쪽으로는 조금 좋은 뉴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유는 일단 펀더멘탈 쪽으로 너무 강하고 이런 지정학적 우려도 조금씩 생기고 있어서 원래는 35불까지도 봤었는데 여기서 조금 더 갈 수도 있지 않나 네,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 원유는 매수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원유 같은 경우는 일단 수요 공급 측면을 좀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겠죠. 이런 부분. 으로 봤을 때 지금 수요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또 생산을 조금씩 줄이면서 재고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이 가격을 좀 상승을 지지해 주는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연무 트레이더님은 관망 의견 주셨어요.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우리가 이제 매주 수요일이면 5일 원유 재고 네. 발표가 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마이너스로 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데. 아, 저 뉴스가 지금 저게 뭐가 맞는 말이지라는 얘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굉장히 저는 원유에 우리는 차라리 그냥 보고 시세를 보고 거래를 하니까 괜찮은데 우리 지난번에 마이너스 갔었을 때 이 사건이 굉장히 저는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혼동이 크게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갈 거야라는 어떤 기준치가 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가장 이제 정직했던 것은
원유 재고가 4월 말까지는 어쨌든 감산하지 않고 우리가 5월 1일부터 감산을 할 거야라는 것 때문에 그때까지는 급락을 했고 5월 달 들어가면서부터는 이 유가가 상승을 해줬고 네. 쭉 올라오는데 현재 우리가 7월물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에 35불에 있다라는 거는 우리 지난 지난달에부터 시작해서 왔을 때 제가 이제 이게 9불, 10불 때 얘를 거래를 매수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우리 생수값보다도 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30불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수값보다 이제 비싸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굉장히 상승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10불, 20불, 30불 이렇게 한다면 보통 거의 뭐 300% 이상이 상승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수가 상승을 꾸준하게 더 한다면 유가도 그렇게 급락할 일은 없습니다. 그냥 상승을 하지 않겠나라고 보는데 지금 보면은 정말 그냥 트레이딩을 한다면 단타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매도도 강력하지 않고 매수도 어느 정도 턱에 부딪히는 그런 흐름까지 왔다라고 보여져서 제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보는 이 유가의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33.60을 넘어간 상태는 조금 과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까지는 언제든지 저는 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급락은 아닙니다. 이 자리도 급락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그렇게 흔들어 가면서 가야지 차라리 더 갈 거면 손바뀜도 바뀔 수 있다라는 관점에 약간의 매도성 관망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33.60 이상에서는 좀 과열이라고 본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일단 오늘 관망 의견이시지만 조금 매도성의 관망이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고 저희는 골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아, 골드가 그 사이에 또 많이 좀 빠졌네요. 아까 저희가 초반에 제가 시세를 전해드릴 때 30달러 선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27달러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준 차장님 관망 그리고 연못 트레이더님 매도 의견 주셨네요. 매도 전략 먼저 확인해 볼게요. 지난주에 제가 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1700불은 깨야 되지 않겠냐. 네. 오이 골드는 물론 이제 1800불을 가고 더 가긴 하겠지만 네. 지금까지 우리가 대체 상품으로도 올라왔고 뭐 달러가 급락을 하면은 그 반대적인 효과로도 올라왔고 막 여러 가지가 많아요. 지수가 하락을 하니까 또 안전자산으로도 올라오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오히려 골드보다도 아주 강한 시세로 움직였었던 거가 실버가 잘 버티고 있고 오히려 5월 18일부터는 골드가 뭐 3일 정도밖에 안 됐지만은 굉장히 좀 매도를 좀 실려서 쏟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아마 일주일 동안의 사이클이 하락을 하면 다음 주 후반에 또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계속 하락이 아니거든요. 하락과 상승, 하락과 상승해서 보면은 이제 대신에 고점을 넘지 못하고 하락을 한다면 아 저점도 조금씩 낮춰질 수 있겠다라고 보는데 이 상품의 특징, 이 비철금속이 보면은 최근에 구리 상승 굉장히 크죠. 네. 실버 상승이 아주 상당히 큽니다. 반면에 골드는 상승 여력을 우리 18일 이후부터 지금 많이 탄력을 떨어뜨리고 있어서 그런 면에 본다면은 이제 골드 같은 경우는 뭐 안전자산, 대체 상품 이런 걸로 해결되기보다는 결국 이제는 골드는 달러가 상승을 하면 하락을 하고 또 달러가 하락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일정한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30분 차트를 본다면 현재 오늘 하루 종일 주춤주춤거리다가 장대 음봉을 뺐습니다. 이거는 누군가의 손절매 물량이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신규 세력이 때렸을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흐름에서는 매도가 뭐 짧은 매수는 들어올 수 있겠지만 매도가 맞다. 그냥 이렇게 추세 자체가 30분 차트가 제가 항상 저도 이제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네. 30분 차트를 이렇게 이동평균선과 또는 그물망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탈하면서 가게 되면 하락을 하게 되면 보통 한 2박 3일 코스 정도가 되거든요. 오늘의 본격적인 하락이 나왔다면 네. 어제부터 나온 거죠. 보면은 그렇다면 최소한 뭐 상승 하락 약간의 주춤은 거리지만 월요일까지 정도는 저는 골드는 조금 약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그러면은 추세적으로 이제 좀 하락이 시작이 됐다라고 네네. 뭐 어제부터 그래도 조금씩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고 월요일까지도 이게 좀 이어질 거다라는 의견이신데 그렇다면 조금 그래도 오늘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까지 있으니까 그럼 지금 매도 들어가 봐도 괜찮은 자리인가요? 그렇죠. 지금 이 차트 한번 보여줘 보시겠어요? 이 차트를 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봉 하나에
요 한 시간짜리입니다. 좀 이게 흐름으로만 보세요. 여기 저점이 5월 달 초반입니다. 요 자리가. 이 자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5월 달이었고요. 5월 달 초반이고 지금 여기 이 구간이 5월 중순이 되겠죠. 5월 18일이 되고 그리고 현재 여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점도 있고 저점도 있죠. 그럼 결국에는 이 안에서 움직인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60분 기준으로 현재의 장대 음봉이다라는 얘기는 네. 1730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매도를 올라온 매도를 하고 지금도 그냥 좀 따라가면서 매도를 해도 현재는 매도 앞에 이 저점을 다 깼습니다. 특히 어저께 5월 18일 10시 때 형성되었었던 1730대의 저점을 다 깼기 때문에 결국은 매도가 조금 더 실려서 내려온다라는 관점의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모트레이더님 전략 확인해봤고 춘차장님은 골드 관망이세요 지금. 네, 뭐 맨날 매수만 들 수는 없으니까요. 예. 네, 저 기본적으로는 매수긴 한데 네, 일단 지금 보니까 지금 뭐 황금연모님 말대로 큰 지금 전대 음봉이 나와서 이게 뭐 차익 매물일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올 때도 됐어요 사실 뭐 좀 많이 가파르게 열심히 올라온 올라왔으니까. 감도 네네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한 그냥 어떻게 보면 순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그 ETF 금 보유량이 네네. 지금 2004년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지금 한 3천 약 한 500톤 정도, 3천 한 500톤 정도인데 이게 2011년 8월에 1,813불 이제 고점을 간 적이 있는데 이때 보유량보다 1,000톤이 더 많아요. 그때는 한 2,400톤 정도였는데 그리고 지금 5월 중순까지도 그 금 ETF 자금 유입을 보니까.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뭐 꺾이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뭐 워낙 상황 자체가 안전자산을 꼭 이렇게 뭐 포트폴리오에 넣든지 해서 안전자산이 꼭 필요한 시기기도 해서 계속 개인들의 자금은 몰릴 개인이나 뭐 펀드나 자금은 계속 지금 유입되고 있는 추세고 오늘은 뭐 금은 계속 했으니까 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금 사실 은에 대해서 뭐 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은은 지금 너무 사실 올라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전에는 은과 그 금 레이시오가 조금 낮았었는데 네네. 지금은 이미 한 90 정도까지 그러니까 되게 높았었는데 지금은 90 정도 한 90 정도까지 내려와서 지금 거의 평균점으로 다 2년 정도의 평균으로 80에서 90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은을 지금 매수하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보통 은 같은 경우는 워낙 금과 달리 산업용으로가 60% 가까이 수요가 있다 보니까 시장이 뭐 이렇게 산업이 좀 안 좋다 그러면은 갑자기 급격하게 내려가고 또 산업이 또 회복된다 그러면은 또 급격하게 상승 그 전기동과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지금 좀 원유라든지 그 전기동이 급하게 올라온 거와 발 맞추어서 은도 좀 급하게 올라온 감이 있어서 은은 지금 매수하기는 조금 위험할 것 같고 네 일단 그래서 저는 골드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지금은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올 수 있는 시기니까 뭐 매도를 해도 좋지만 저도 아까 황금연문처럼 매도성 관망?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버 얘기도 같이 해주셨는데 그러게 그동안 그래도 좀 열심히 올라와줬는데 오늘은 좀 이게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걸까요? 오늘 한 3%가량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고 저희는 외신센터 가서 속보 전해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한 20분 전쯤에 연설을 가졌습니다. 조금 짧은 연설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말들을 좀 내포하고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경제가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할지 불투명하다면서 경제 운명은 코로나 보건 대응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윌리엄스 총재가 노동과 기업들이 언제 어떻게 다시 일을 시작하고 또 소비자들이 다시 재개방된 경제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전하면서 경제를 위기로부터 살리기 위해 연준이 어떤 노력을 취하고 있는지도 설명을 해줬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제로 수준의 금리, 두 번째로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우리는 지금 유동성 공급과 금융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서 빠르고 중요한 상당한 노력들을 펼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준이 지금 대출의 벽에 부딪히고 있는 만큼
정부, 의회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을 하면서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전에 스티브 모누슨 재무장관이 연준의 대출 문제를 언급하면서 자금 지원을 약속해 준 바가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준이 다시 한번 이 미 의회를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실업률 문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실업 측면에서 더 나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저번 달이죠. 4월 실업률이 14.7%가량이 나왔습니다. 이런 실업률 수치에 대해서 이 윌리엄스 총재가 인생에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수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실업률 수치가 다시 좀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기 전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고했습니다. 이 실업률에 5월과 6월 뭐 2, 3분기가량에 더 안 좋은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시사해 준 건데요. 이렇게 연은도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미 의회에서도 빠른 조치, 빠른 재정 정책을 좀 추가적으로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속보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트레이딩 타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아, 저희 아까 뭐 실버 이야기를 하다가 넘어가기는 했는데 일단 추 차장님은 지금 일단 실버가 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좀 차익 매물 나올 수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 연분 트레이더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최근에 실버는 골드와 달리 그 티가치가 되게 높아요. 네. 그래서 하락을 꺾이면 아주 가파르게 또 하락을 하고 상승도 웬만해서는 아 조정일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매도를 하면 아주 큰 고생하는 게 이제 실버인데 오늘 같은 경우 지금 골드가 빠지고 달러가 사실은 지금 급등을 하거든요. 네. 급반등을 하면 이렇게 달러가 지금 이제 급등을 하면 여기 차트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화면에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지금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가 100을 너무 빨리 빠져가지고 올라가니까 달러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 골드, 유로, S&P, 실버 다 빠집니다. 네. 불이 다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달러 영향 때문에 막 쏟아지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계가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봐야죠, 기계가. 그래서 그렇게 쏟아지는 것이고 잘못 또 따라 들어가시면 아마 이게 어차피 제가 봤을 때 매도인데 네. 이게 지금 끝자락에 잘못 들어가면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도는 매도지만 현재 쫓아가는 것보다는 조금 좀 잘라서 분할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아무튼 저는 이거보다도 더 궁금한 거는 사실 중국하고 트럼프하고 지금 되게 안 좋잖아요. 네, 네. 막 정말 막말까지 하는데 저렇게까지 가서 얻는 득이 뭘까? 트럼프가 과연 재선에 될까? 저는 예전에는 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저게 되게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또 미중 간의 이 갈등이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께서 좀 계속해서 지켜보시고요. 일단 실버와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좀 전략을 연무 트레이더 님도 지금 뭐 매수이기는 하지만 좀 위험. 매도이기는 하지만 조금 분할해서 매도하는 전략을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유로 FX에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유로가 오늘 지금 한 4거래일째 빨간불을 켰다가 오늘은 1.1선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 일봉상의 흐름을 보면은 조금 제한된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현재 구간에서의 방향 어떻게 볼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연무 트레이더님 매도, 준 차장님도 매도, 오늘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네요. 연무 트레이더님 전략 먼저 확인할게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유로를 네. 매수를 드렸어요. 근데 그날이 첫날이더라고요. 상승을 시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바닥에서 상승을 시도할 때 막 이렇게 흔들어 놨다가 상승 기류를 타면 아주 가파르게 가는데 네. 이게 이제 최근에 아주 가파른 상승으로 19, 20, 21일까지 아주 급등을 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 앞에서 조금 전에 얘기해 드렸던 달러 영향입니다. 달러가 급등하면 그동안에는 100 이상에 있던 달러가 99.2까지 가니까 당연히 유로는 급등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제가 1시까지 지수를 봤을 때 나스닥 S&P 유로가 똑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유로가 어느 정도 턱에 부딪혔다라고 봤는데 오늘도 그렇고 지금 같은 경우 오늘 이 시간대 매물이 나오는 거 보니까 네. 급락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매물이 나오는 조정은 좀 나오겠구나 유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보고 이런 흐름이 단순하게 유로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네. S&P도 지금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불안한 거예요. 사기가 불안하니까 차라리 사는 거가 불안할 뻔 매도라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이라면 네네. 그런 흐름에서 저는 종목군들이 좀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연무트레이더님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지금 다른 상품들 조금 빠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그렇다면 지금 유로는 좀 올라와 있잖아요. 며칠 동안 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은 매도 의견 네, 주셨으니까 네. 그러면은 저희가 좀 진입 자리는 어디쯤 잡아볼 수 있을까요? 이런 종목군들은 호가가 되게 빠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쫓아가서 진입을 하면 순간 또 반등 치는 거에 놀래서 손절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1.09800이 네. 중심축입니다. 이동평균선이 네. 지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오는 것보다 1.0975 뭐 큰 차이는 아닌데 9700, 9755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대놓고 거래를 하셔도,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막 급등하진 않잖아요. 하다가 주춤거리면은 상대적으로 또 올라오고 하니까 그런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보다는 조금 반등해 줬을 때 1.09700이나 1.09755선에서의 매도하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준 차장님도 매도 의견 주셨어요. 네. 네. 원래는 저는 약간 매수 의견이 있었거든요. 네네. 지금 그 독일과 프랑스가 이제 손을 약간 잡고 이제 그 유럽 경기 회생기금 네. 그거를 이제 전보다도 규모도 더 크게 해서 네네. 5천억 유로 정도로 이제 하고 있는데 독일이 입장을 완전 바꾼 거거든요. 원래는 독일 역시 이거는 지원금으로 하면 안 된다. 보조 그 대출 형식으로 해야 된다 그랬는데 독일에서 완전히 마음을 바꾸고 프랑스와 이제 딱 합심을 하면서 이렇게 내서 저는 이게 전보다 규모도 크고 독일의 입장이 바뀐 게 되게 유로한테 좋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조금 매수 쪽으로 봐도 좋겠다 싶었는데 그 네덜란드에서 자기와 뭐 몇 나라 오스트리아랑 이렇게 합해서 따로 내겠다. 대출금 형식에 따로 제한을 하겠다.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그것도 영향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 오스트리아가 결사 반대거든요. 자기들은 대출금 형식이 아니면 무조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네덜란드 쪽 약간 그런 쪽으로 성향이 강해서 아마 지금 계속 아마 마찰이 생겨서 그때까지는 또 유로는 또 계속 또 하방으로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탈리아에서 18일 날 경제 오픈을 하자마자 네. 갑자기 그 확진자가 두 배로 급증을 하면서 이것도 계속 추이를 조금 봐야 될 요소일 것 같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이 약간 불안불안해요. 지금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올 것도 같고 뭐 증시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경제는 오픈했지만 실물 경기 약간 여파도 있고 이런 지표가 안 좋은 것도 뭐 연준이 뭔가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지만서도 이때까지 너무 풀었는데 더 할 여력이 있나라는 의구심도 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달러가 조금 강세로 가는 국면으로 또 네.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유로는 상대적으로 조금 상승 폭은 조금 제한돼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매도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 차장님의 의견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까 뭐 이렇게 좀 마이너스로 방향을 바꾸기 전에는 사실 뭐 경제 지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래도 지난달보다는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이제는 바닥을 찍고 좀 반등해 주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좀 유로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고 또 속보가 하나 있네요. 뉴욕 연준 총재가 경제 곧 바닥치기를 희망한다. 하반기는 회복을 예상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또 실업률이 반락하기 전에 더 오를 것이다 라는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을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말 아닌가요? 저거? 아니, 그게 왜 속보가 돼요? 이게 희망한다. 저 조카도 저런 말 하는 것 같아요. 네, 차장님 조카도. 네, 너무 쉬운 말이고. 네, 뭐 당연히 뭐 바닥치기 희망하고 형님 하반기에는 누구나 다 회복하기를 바라고 네 하반기는 근데 뭐 어느 정도 회복은 조금 하겠죠. 그렇죠. 근데 뭐 계속 이제 산업 내 이제 부도라든지 이런 게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연쇄적으로 뭐 가계 부채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이제 생기겠죠. 그것도 당연히 생길 건데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연준이 뭐 지원금이나 이런 걸 통해 정부에서 막아주느냐 뭐 이런 게 또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네, 네. 네 아무튼 조금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확실히 코로나의 여운은 길게 남을 거는 뭐 지금 거의 확실시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경제 전망이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다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자, 이 상황을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그래도 좀 극복을 해 나가도록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 여기서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시황 분석 가득 해드리고 또 매매 전략들도 함께 챙겨드렸는데요. 아,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ou would wait and watch from far away,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d lay awake at night and scheme of all the things that you would change, but it was just a dream.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